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은요, 제가 예전에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한번 가지고 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바로 그 브랜드,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자, 맥도날드 하면 그 주인공인 피에로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1번 맥도날드 CF. 이 CF부터 보시고 그 루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란루 도날드와 음식을 나눠도 쓰이 앉잔다. 민나모 있으니 앉으며요. 이구요. 란란루 자, 또 다른 CF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CF입니다. 중간에 나왔던 이 란란루 때 난다 라고 하는 건 그 질문 그대로예요. 란란루가 뭐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CF가 굉장히 일본에서 핫해졌었어요. 자, 맥도날드의 마스코트 로날드 맥도날드, 네, 이 일본 한정 명대사죠. 란란루. 사실 이 뜻은 정확히 없어요. 그냥 이 캐릭터가 로날드 맥도날드가 기분이 좋을 때 란란루라고 하는 게 외치는 거야. 그냥 야 야호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도날드 아저씨가 기분 좋을 때 쓰는 말이야. 감탄사 같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상한 루머가 퍼집니다. 자, 이 맥도날드, 일본 맥도날드 이 CF가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란란루란 외치는 게 아니라 또 이 캐릭터가 또 다른 말을 하는데요. 그 장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한번 통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통역 없이 한번 쭉 보실게요. 자, 도날드와 난슨이 하마떼르? 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야, 도날드는 지금 댄스에 푹 빠져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날드와 이마 난슨이 무진한다. 호라네? 시젠이 가다다가 물잔다. 요즘에 도날드는 요즘에 댄스에 열심이야.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무진한다. 도날드와 이마 댄스에 무진한다. 호라네? 시젠이 가다다가 물잔다. 자, 이거 봐. 자연스럽게 몸이 막 움직여 라고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뭐냐? 여기서 뭐라고 했죠? 이 도날드가 난슨이 무진한다. 난슨이 무진한다. 난슨이 무진한다. 난슨이 무진한다라고 했어. 난스가 일본 말로 이렇게 댄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댄스가 사실 표현하는 건 단시. 자, 단시는 뭐냐면 남자를 뜻합니다. 남자. 그래서 이 도날드가 난 요즘에 남자에 푹 빠져 있어. 이거 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 라는 말을 표현한 거다. 라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남자에 푹 빠져 있대. 단스가 아니라 단시야. 남자에 푹 빠져 있대. 이거 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 라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루머가 퍼집니다. 바로 이 란란루에 대한 우화사였어요. 소문이었어요.
자, 보시면 이 친구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란란루! 도날드와 우레시크 난도 스이 앗짱다. 민나모 이소니 앗뜨미요요. 이구요. 란란루!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도날드와 우레시크 나루도 스이 앗짱다. 민나또 이소니 앗뜨미요. 이구요. 란란루!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란란루! 도날드는 기쁠 때 란란루를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해버려. 우리 같이 해볼까? 란란루라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동영상에 퍼졌을 때는 애기들 사이에서 란란루 막 이러는데, 이게 야짜오가 여러분들 뜻이 무엇무엇을 해버린다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일본 영화나 이런 뭐 약간 액션 영화나 이런 거 보셨을 때 야짜에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막으로 뭐라고 표현되냐? 처리해. 죽여버려.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짜에바.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조폭들이나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새끼 요즘 좀 귀찮게 구는데 짜나 죽겠네. 그러니까, 야짜에바. 야채올까? 약간 이런 데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처리해버린다.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란란루가 나는 우레시쿠나루또 나는 기쁘면 그냥 죽여버려. 우리 함께 죽여버릴까? 자, 간다. 란란루.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죽어버릴까? 그래서 자살? 이런 걸 뜻한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있구요, 이것도 그냥 간다, 가자, 같이 하는 거 있구요, 자 시작, 함께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뜻인데, 사실 이것도 있구가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상으로 간다, 약간 이런 뜻을 포함한다라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도날드가 기쁘면 나도 모르게 다 죽여버려. 우리 함께 다 같이 죽어버릴래? 자 가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이 영상을 보면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라는 영상을, 이거를 또 누가 이렇게 해괴하게 꼬아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은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그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좀 해괴망측해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뭔가 어지러움증을 느꼈는데, 중간에 보시다가 약간 좀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영상을 뭐 앞으로 스킵을 하시거나 그러시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틀어 드릴게요. 2분 19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시다가 힘드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중간에 스탑을 할게요. 나루토 노 우와사 大好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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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자살 충동이 든다, 자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루머가 일본에 되게 확산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실 이 노래 들어보시면 뭔가 많이 들어보신 노래 있으시죠? 이게 사실 BGM이 닌텐도의 어스바인드 2? 그 보스전 BGM이라고 해요. 되게 뭐 무서운 노래를 막 배경음으로 깐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나온 노래지. 오아요, 뭐, 야, 찐이, 야짜오, 뭐 이런 대사라든지, 뭐, 곤니치와, 뭐,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이 맥도날드 CF에 나와 있었던 이 도날드의, 실제 목소리예요. 어떤 누군가가 더빙해서 입힌 게 아니라 실제 이 모든 나오는 그 목소리는 맥도날드 CF 시리즈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들을 실제로 다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의 소문은 뭐냐면 이 또 영상을 있잖아, 다른 버전으로 또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릴 거는 아카이 피에로토노 타타카이라는 노래예요. 아카이 피에로토노 타타카이인데 이게 뭐냐면 붉은 피에로의 싸움, 붉은 피에로의 투쟁, 약간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일본 캐릭터가 아니고 뭐 미국 원조 막 로날드 맥도날드 약간 마이너 버전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니코니코 도우가 니코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도 제가 좀 잘라 갖고 왔어요. 잘라 갖고 왔는데 그냥 그것도 좀 길긴 해. 1분 정도 되는데 보시다가 힘드시면 또 말씀하세요. 근데 힘들다시는 분이 없으므로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카이 피에로토노 타타카이 함께 보실게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화면을 크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화면을 작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화면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키웠다가 줄였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중간에 너무 듣기가 싫어가지고 저도 약간 볼륨을 살짝 줄였는데요. 약간 이런 정말 기괴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약간 미국 원조 맥도날드 마이너 버전이라고는 써 있었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또 모든 영상들 다 일본 CF에 나오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니코니코 도우가, 그러니까 일본의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방송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는 꽤나 알려진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Go to McDonald Maggie'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rom Hell, 지옥에서 온 맥이겨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에서 온 맥도날드? 맥이겨스? 맥이겨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아이를 지칭하는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영상이 있어. 근데 이 영상은 좀 더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강렬히 원하심으로 제가 이제 또 준비한 영상을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상들이 느낌이 너무 다 다르지 않아요? 그 난 이거 지금 난 살짝 지금 좀 어지럽거든요. 연기가 아니라 어저께도 이거 준비해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들으면 끝인데 나는 이거를 조사하려고 막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의 이 란란루의 노래를 들었는데 지금도 약간 조금 너무 어지럽고 좀 지끈거리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제가 이제 또 세 번째 From Hell 지옥에서 온 맥의 겨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틀어드릴 때 볼륨을 약간 줄인 상태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방금 전 영상보다 조금 짧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너무 어지럽네요. 그래서 이것도 꽤나 알려진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사실 이 영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사실 자살 충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거를 보고 약간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지라고 느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계속 이거 좀 어지럽더라고요. 이제 어깨도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고 약간 조금 메스꺼리고 이 반복되는 음절과 약간 그런 지저분한 뒤에 사운드들 소리라든지 약간 이렇게 현란한 이런 뭐라고 표현해요? 단어도 기억 안 나네. 그 좀 현란한 이런 색상들이나 이렇게 이런 영상 효과가 약간 사람들로 하여 인하여 약간 조금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영상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 모든 영상 중에서도 일본에서 탑을 찍은 영상이 있어요. 사실 제가 CF 말고 이 영상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자살 충동이 느껴진대요 라고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영상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 투고 2일만 두 달 정도 됐어요. 어떤 영상이 딱 떴어. 근데 이게 두 달 만에 100만 뷰를 재생에 달성합니다. 엄청 큰 인기를 얻게 됐대요. 그리고 한 시간에 만 번이나 재생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이 말이죠. 더불어서 2009년 5월에는요. 이 니코니코 도우가 니코동에서 자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처음엔 되게 평범한 동영상 그냥 그런 수준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 동영상 그 낚시지라는 거 있잖아요. 루머라든지 이런 소문 같은 것들이 이 동영상을 인기를 많이 했겠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시청자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 수가 진짜 막 비급수적으로 막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니코동이라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큰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동영상이 전체 재생수 1위를 찍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영상입니다. 자, 2011년 12월 24일에는요, 1000만 재생뷰를 달성했고요. 2019년 2월 28일에는 니코동에서 네 번째로 재생을 가장 많이 한 동영상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2000만 재생 이상이 됐다고 하네요.
자, 니코동에서 뭐 네 번째다. 그리고 약간 이런 좀 특이한 영상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근데 그 영상이 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잘라서 가져왔는데요.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1위를 할 수 있는지 그 큰 플랫폼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영상 보실게요. 어, 나 근데 벌써 좀 지쳐. 이 영상 보면 너무 지치는 것 같아. 벌써 듣기 싫지? 조금 들었는데. 자, 이 영상에 나오는 이런 자막들은요. 그러니까 니코동 플랫폼에서는 뭐 자막을 어디 위치에 놓는 것도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데 니코동에서는요.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화면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볼륨을 조금 일단 줄이고 재생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조금 작게 했다 크게 했다가 좀 바꿔드릴게요. 영상을 좀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제가 그냥 딱 1분 정도 안팎으로 잘라왔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실게요. 이런 동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거 중간중간에 조금 잘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좀 길었는데 그 영상을 다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었고 여러분들 좀 보시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고래가가 뭐냐면 고래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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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고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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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이런 CF가 있거든요. 그 CF 장면 중 한 명이 그 장면 중 목소리를 더빙해서 넣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니코동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할로윈 대회 특집으로 제가 준비한 두 가지의 약간 많은 루머가 있는 동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원 플러스 원 할로윈 대회 특집으로 준비한 영상인데요. 그저 그냥 재미로 넘겨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약간 뭔가 수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한번 컴퓨터 검색하면서 시간 때우기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 계신가요? 저는 지금 벌써 조금 지치는데요. 팥죽송과 맥도날드 란란루 루머 영상 어떠셨나요? 자,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주 목요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TV에서 또 다른 기묘한 사건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보를 DM이나 이메일로 주시는데요. 그런 건 제가 읽지 않습니다. 제보하실 때는요. 아프리카 TV K짱 채널로 가셔서요. 그곳에 기묘 위험한 초대를 해가지고 제보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은 밤 제보는요. 밑에 자막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곳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실 때 약간 띄어쓰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할로윈은 재밌게 보내셨나요? 저와는 다음 주에 할로윈보다 더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